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67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반 탱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탱크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죠? 탱크 용량은. 자, 그러니까 안반 탱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간 용적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죠? 공간 용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탱크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안반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1이다. 그죠? 100분의 1, 100분의 1 값. 그죠? 100분의 1 값.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두개 날아가니까 6000리터가 되겠죠. 그죠? 1일간 탱크 내에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 이것은 우리가 7일간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7,000이 됩니다, 7,000. 그렇죠? 7,000리터. 이둘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그죠? 이둘 중에서 우리가 큰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한다? 공간 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0이 우리가 더큰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 용적이라고 하면 7,000리터가 공간 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7,000리터가 우리가 공간 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7,000리터가 우리가 공간 용적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탱크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탱크, 안반 탱크 내 용적이 우리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얼마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뭡니까? 60만 리터다. 그죠? 60만 리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7,000을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탱커의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7,000을 빼주게 되면, 7,000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동그라미가 3개 나오고, 그죠? 여기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9가 나오고, 그죠? 59만 3,000. 59만 3,000. 그래서 우리가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죠?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1류 아니면 제6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제1류 아니면 제6류 위험물이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이 되겠고, 알킬날륨은 이것은 우리가 2류가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3류가 되겠고, 에틸렌글리콜 4류, 과산화수소 6류.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한 변의 길이는 12m. 그죠? 한 변의 길이는 12m. 다른 한 변의 길이는 60m. 옥내 저장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하나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600제곱미터를 우리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600제곱미터 이하를 우리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12m에다가 그죠? 60m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죠? 12m에다가 60m를 이렇게 뭡니까? 12m에다가 60m를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1612가 되어 있고 6,1은 6, 72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경계구역은 우리가 600제곱미터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720m 제곱을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무조건 올림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계구역은 우리가 2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죠? 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개의 경계구역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제6류 위험으로의 성질,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수화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나오죠. 자, 옥외 저장소에서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경우 천막 등으로 햇빛을 가려야 한다. 그죠? 과염소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물질 자체에, 그죠? 물질 자체에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질 자체에 O2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뭡니까? 천막을 햇볕을 가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광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가 차광성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과염소산을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고 가열하면 유독성 가스를 발생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질산은 산화성이 강하므로 가능한 한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여 중화하여야 한다. 산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강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질산은 산화성이 강하므로 가능한 한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재라든지, 그죠?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폭발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우리가 말을 바꿔가지고 발화, 그죠?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 4번에는 우리가 3번이 우리가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